혹시 강이나 하천 근처에서 이렇게 생긴 커다란 건물을 본 적 있나요? 빗물 펌프장! 한 번쯤 본 적은 있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던 이곳!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시에 빗물이 차오르면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빗물을 강 쪽으로 퍼내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장마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나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지반이 낮은 지역의 빗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펌프를 이용해서 제방 바깥으로 강으로 퍼내는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도심지의 수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빗물 펌프장. 서울시 곳곳에 강줄기를 따라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3분의 1이 2010년대 들어 증설되거나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약 10년 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뒤 수해 방지책을 확대한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때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광화문 일대는 물바다가 됐고요. 강남역 일대도 침수됐으며 서초 우면산에는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 300mm 육박하는 기습폭우로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 갈래 산사태가 아파트촌을 덮쳤습니다. 흙더미가 들이친 아파트는 3층까지 창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연달아 큰 수해를 겪으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졌고 인프라가 확충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수해 방지 대책으로는 빗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지하 터널도 있었습니다. 최대 직경 10m, 대형 트럭 두 대도 지나다닐 수 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의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4.7km 구간의 도로 밑에 설치돼 빗물을 가뒀다 안양천으로 흘려보냅니다. 지하 40m 깊이의 올림픽 수영장 55개 수준인 32만 톤을 저장하는 이 터널 덕에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강서구, 양천구의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8일, 9일 집중호우 때도 이틀 동안 약 12만 톤을 지하에 저장해뒀다고 해요. 역대급으로 많은 강수량이었지만 용량은 넉넉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무산된 곳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대치동입니다. 강남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한 대치 빗물 펌프장은 원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지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반발했죠. 비 오는 서울 광장에 학부모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예정인 빗물 펌프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걱정한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대치 빗물 펌프장은 근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요. 2017년에서야 겨우 완공됐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용산구 이촌동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사실 지하 빗물 터널도 벌써 11년 전에 강남에 설치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대신 1.5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지가 만들어졌는데 빗물 터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용량이었고요. 강남 지역이 워낙 저지대라서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 기존 시설만으로 침수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또다시 물난리를 겪은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강남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빗물 터널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 대신 작은 규모의 시설을 여러 개 만들어 분산시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한 군데다 집어넣으니까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좀 나쁜 것이고 강으로 버리든지 그럴 때는 펌프를 해서 버리는 거예요. 비상용 발전기 갖다 놓고 물에 위험도도 집중이 된다. 위에다가 조그맣게 분산형으로 했었으면 기타 물을 받을 수가 있고 소방용수 또는 비상용수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같은 데는 빗물을 받는 저류지를 지하에 만든다든지 소규모로 운동장이나 놀이터라든지 조그맣게 저류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처음에 올 때 거기다 담았다가 비 그치고 물 다시 빼고 이런 형태로서 분산형 홍수 조절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물이나 도로가 없었으면 비가 오면 땅속에 스며들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수관으로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할 때 될 수 있으면 포장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죠.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이번 같은 수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